누나, 배고파. 우리 광락이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 누나도 배가 고픈데 왜 이렇게 배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물을 너무 먹었나 봐. 누나 배가 더 나오는 것 같지 않니, 광락아? 누나 많이 나온 것 같아. 조금만 참아. 신영이 엄마가 맛있는 거 갖다 주신다고 했어. 오늘 떡 팔고 남은 걸 우리에게 세 개나 주신다고 했다고. 세 개나? 그런데 그 아줌마가 다 먹고 올지도 몰라. 신영이 아줌마 언제 오시지? 빨리 오세요.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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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줌마로 했기 때문에 오늘 먹을 건 없고요. 예? 저... 아가씨. 이런. 네. 아가씨. 배고프시죠? 예. 네. 지금 아무래도 겨울의 끝자락이다 보니까 좀 많이 먹을 게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이 산 속에 먹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산 속에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알아서 먹고 사는 걸로. 보자! 파이팅! 야! 얘는 꼭 무슨 승부욕이 불타면 안 된다고 하다가도 되더라. 누나.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락아, 내 때려도 될까? 아니야. 너를 밟아주겠어. 빨리 잡으러 갈 거야. 너를 밟아주겠어. 광락아! 야, 이 새끼야! 알이 있을까 여기? 여기? 알! 새집 있거든요. 알이 있을까? 감독님 봐봐요. 내가 나무를 숙일게. 보여? 보여? 나뭇잎 같은 게 좀 있긴 한데. 아, 집이 비었다. 에이, 오래됐다. 빈집이다, 빈집. 빈집이네요, 빈집. 아, 있으면 계란후라이 해먹는데, 그쵸? 맛있다. 벌레도 종류에 따라서 사는 나무가 다 달라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대형 하늘소류 그런 벌레들의 애벌레를 찾는 건데 참나무나 소나무, 그런 나무에 많이 있어요. 우선은 잘 썩은 나무를 찾는 게 중요해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오! 좋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나무 결과 다르게 톱밥이 뭉쳐있잖아요. 벌레가 지나가면서 똥을 싸고 지나간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벌레가 있었다는 건데 지금 확실히 안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있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톱밥이. 오케이! 뭐야? 빠! 왜? 구멍이 뚫렸네요? 예. 우와! 우와! 하늘색 벌레. 엄청 크죠? 오늘도 기쁘구나! 아, 너무 기쁘네. 그만하세요. 아니네, 아니네. 뭐야? 이 동물이 먹다 그랬나? 아, 에이, 싸웠다. 에이, 아, 왜 없어? 이게 뭐 하려고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누나에게 아주 좋은 식량이 될 것 같아요. 예스! 예! 빙고! 이게 큰데? 어 상태도 굿이야. 상태도 너무 좋아요. 와우. 오 이거 봐요. 오 진짜 실해. 이거 봐요. 뭐요? 나 진짜 아닌 줄 알고 봤거든. 아! 신났다! 개미 봐요, 개미. 개미야? 개미 나왔어요, 개미. 개미 엉덩이에 포름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비타민 C 성분이거든요. 아, 형! 아주 건조한다는데, 이건 너무 작아서. 누나한테 주니까 미안할 정도인데. 13. 오! 맛있어? 우와. 맛있어? 응. 아, 아린 맛이 나, 우선은. 아, 나도 그럼 누나한테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욕이라도 얻어 쳐먹으려고 했는지. 아, 야, 나 그거 안 먹어. 왜? 아, 나 진짜 안 먹어. 아, 왜 이거 같이 안 얻어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싫어. 응. 와. 근데 또 우리만 먹으면. 뭐든지 이렇게 정육 코너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누나의 마음 진짜 좋아. 그럼 신이 제안 하나 할게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서로 접읍시다. 그래서 홀짝을 해서 내기합시다. 저랑요? 네. 네. 해서 우리 이거 왕 요거 먹기. 아 이거 진짜 이거 우리 양보하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인심 쓰면서 이렇게 승질. 아 나 진짜 할 거야 말 거예요. 오케이.